김수현과 김지원, 글로벌 팬들의 주목 속에 로맨스 증거 포착. 최근 김지원과 김수현의 열애설이 다시금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중국 팬들의 빠른 눈치 덕분에 두 배우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 같다. 김지원의 생일을 기념하며 중국 팬들이 지하철역 광고판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메시지가 단순한 축하를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팬들은 김지원이 지난 14년간 배우로서 걸어온 길을 격려하며 그녀에게 더 많은 영광과 축복을 기원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메시지는 김지원 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으며 팬들은 이런 서포트가 배우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팬들의 지지와 사랑은 단지 생일 축하에 그치지 않았다. 김지원과 김수현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더욱 힘을 얻는 또 다른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대만 넷플릭스 공식 게시판에 김수현과 김지원 커플에 대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는 단순한 게시물이 아니라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 위해 싸우자는 메시지와 함께 웨딩 사진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이런 팬들의 반응은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김수현과 김지원 커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였다. 일본 국민 토크쇼 출연까지 김수현의 글로벌 입지. 김수현은 일본 국민 프로그램인 데츠코의 방에 출연하며 일본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1976년부터 진행되어 온 장수 프로그램으로 진행자인 크로야나기 데츠코는 토크쇼 진행자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될 만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인물이다. 김수현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고 그의 출연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김지원 또한 최근 불가리의 앰버서더로 발탁되며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불가리 외에도 블랙핑크의 리사, 세븐틴의 민규 등과 함께 한국 워치 주얼리의 얼굴로 활동 중이며 특히 김지원은 한국 최초의 하우스 앰버서더로 발탁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지원의 불가리 화보는 그녀의 여신 같은 비주얼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으며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그녀가 화이트 톤 드레스를 입고 화보 촬영을 했을 때 팬들은 그녀의 빛나는 미모에 감탄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김수현과 김지원, 최고의 커플? 팬들 사이에서 김수현과 김지원이 잘 어울린다는 평가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수현 역시 스위스식의 브랜드 미도의 앰버서더로 활동 중이며 그의 글로벌한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지원이 불가리 앰버서더로서 눈부신 활동을 보여준 만큼 팬들은 김수현이 다른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추가 발탁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수현의 팬미팅 일정이다. 다가오는 팬미팅은 하필이면 김지원의 생일과 겹친다. 이로 인해 팬들 사이에서는 김수현이 팬미팅 중에 김지원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망상이 떠돌고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팬들의 기대일 뿐이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워낙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런 상상이 나올 법하다. SNS에서 드러난 진실? 팬미팅 매니저의 좋아요 사건. 김지원과 김수현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최근 SNS에서 포착되었다. 김지원의 해외 팬미팅 매니저가 김지원과 김수현의 밀러룩 스타일을 포스팅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 매니저는 김지원의 팬미팅 투어 내내 동행하며 김수현과 김지원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좋아요가 화제가 되자 매니저는 곧바로 좋아요를 취소했고 이는 팬들 사이에서 더욱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팬들 사이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팬들은 매니저가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눈치를 채고 취소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여겨지고 있다. 결혼설? 팬들의 끝없는 기대.
팬들은 이제 김수현과 김지원이 결혼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두 사람의 글로벌한 인기를 바탕으로 이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은 자명하다. 특히 김지원의 생일에 맞춰 열리는 김수현의 팬미팅에서 어떤 깜짝 발표가 있을지 팬들은 큰 기대를 품고 있다. 김수현과 김지원 커플은 그야말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글로벌 커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의 결혼 소식이 실제로 전해진다면 팬들은 그야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팬들은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김 커플의 열애설은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 팬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두 사람은 더욱 빛나는 커플로 성장해가고 있으며 그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는 날이 오기를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 영상의 마무리 인사.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의 채널 호어딘은 한국 유명인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주로 공유하는 채널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목표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그들이 사랑하는 스타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제 채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유튜브 지원팀이 제가 하는 일을 더 잘 이해하고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어딘 유튜브 채널의 영상 제작 과정. 100% 자체 작성된 콘텐츠. 모든 영상의 대본은 제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으로 다른 출처에서 복사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저의 콘텐츠는 항상 창의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영상 삽입,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몇 가지 짧은 영상 클립을 사용하며 이 모든 클립은 신중하게 선택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고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미지와 배경 영상 출처. 모든 이미지와 배경 영상은 빅서베이, 픽셀즈, 스토리블럭스 등 저작권 규정을 준수하는 무료 제공 사이트에서 가져옵니다. 음성 나레이션. 시청자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컴퓨터 음성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저는 캡컷과 캠테이저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영상을 편집하고 이를 통해 전문적인 품질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의 채널을 발전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유튜브 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호어딘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